너는 없는 게 가능할 텐데요. 채, 제피야 말이지. 미꾸라지 맥으로 썩썩 빠져나가고. 아, 예. 행도 그런 말가. 그런 재주가 참 비쌍합니다. 그러니까 차 사장님 그 라인 좀 동원해가 찾는데 협조해주면은 좀 빠르게 찾지 않나 이 말이지. 마 사장은 부처님 손바닥이고 어리번 이런 나인데 어차피 차 사장도 그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로 판짜는 게 좋지 않아? 응? 뒤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행도 그런 말도 그만 인생 참 깍박하게 흘러간다. 하루 말 미안해. 소재 파악회가 안 넘기드리겠습니다. 검사에 계시는 스님이 49제 지니 주기로 하셨다. 잘 지냈나? 미안하다. 이런 일이 있어요, 와서. 설레줘서 고맙다. 내가 고마울 게 뭐 있노? 들어가서 전화가 왔나? 일로 모이봐! 너거는 똥오줌도 구별 못하나? 용기 있으면 혼자 있을 때 싸워라. 찾아온 손님한테는 최대한 예의를 지켜야지. 우르르 모이서 모두 아닌 인상에 쓰지 말고! 죄송합니다. 누르코 편향님 숲에 떨어진 거 상거이 갖고 발랐단다. 뭐라고? 형사가 직접 그러더란다. 누가 그러대? 냉동창고 현상무가 친척 아이가 서부서 형사과장이.
믿지 마라. 이간질이다. 연상무도하제 우리 사람 아니다. 참, 정보를 주도 찌르네. 밥이라도 먹고 가라. 먹봤다. 동수야, 오랜만이네. 어, 간만이네. 자리들 해라. 먼저 할게. 동수야. 준서이가 애 많이 썼단 소린 들었다. 갈게. 동수야. 네. 진숙이라 결혼하기로 했다. 해줄 거지? 축하. 해줘야지. 축하. 아버지, 어떻게 된 겁니까? 엄마. 아, 상태 좋았냐? 괜찮다, 괜찮아. 이만하길 다행이지. 갈비뼈에 금연 간 것 말고는 별 이상 없단다. 신호에 서 있는데 뒤에서 트럭이 확 받아붙단다, 졸음운전하다가. 진짜 괜찮은 겁니까? 목이나 허리는요? 엑스레이상은 이상 없는데 CT 찍어봐야 정확한 거 나오지. 괜히 돈 써가며 검사할 필요가 뭐 있어. 난 괜찮아. 아빠, 다른 사람들은 이 정도 사고 당하면 적어도 석 달은 입원한다. 보험금도 다 받았다고. 아하, 아픈 데도 없는데 뭐 한다고. 아버지, 그래도 검사는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후유증 생길지도 모르고. 맞지.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더 무섭다 카던데. CT 찍어야 퇴원시켜줄 거다. 의사 말 좀 들어라. 알았다. 내가 검사는 해보겠지만 이상이 없으면 바로 퇴원하란다. 내 이날 이때까지 정직하게 번 돈으로도 다 너네 대학까지 보내면서 살았다.